어떤 가닝 4297,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그 1부에서 설명했듯이 그 뿌리는 것에 따라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남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걸 뿌린 사람은 선한 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저기 저 나이가 45이 먹도록 보통 때는 다 정상으로 잘 있다가 선보는 여자 앞에만 나가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말을 못하고 막 주눅이 들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 보면 다 퇴짜를 맞아가지고 결혼을 못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한테 단지 그 권사님이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난데없이 어떤 망건을 쓰고 한 100년도 넘은 오래된 그 잘 사는 부잣집이에요. 그런 한옥에서 곰방대를 두고 노리끼리야 마고자를 입고 그 노인이 망건을 쓰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 저게 뭔지 모르겠어. 우물가에서 뭐라고 하고 어떤 여자가 보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관련된 건 분명해요. 그래서 금식하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환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노인이 엄청난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흉년이 들고 어려웠고 땅대기 없는 그 선명하게 보여지는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한뭐 20대 후반쯤 되는 광목 적삼을 입은 광목 막저고리라 해서 동정도 달지 않고 막바로 박아서 하는 가난한 서민들 입는 한복이 있어요. 광목으로 이게 그래서 빨아서 동정도 달지 않고 바로 그냥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저고리에다가 아이를 뒤에 업었는데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뒤로 막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귀밑까지 뻘개지는데 밑에는 이렇게 바가지가 바싹 깨져 있는데 거기가 쌀이 한 대빵이 우물가에 바닥에 확 엎질러져 있고 노인은 곰방대를 들고 그 노인의 창고에 가서 쌀한 대빵 훔쳐오다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고 야단을 치는데 이 여자는 말도 못하고 얼굴이 기미까지 빨개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장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좀 흐릿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관악산에 가서 내가 산기도를 하고 와서 그 선명해 보여서 이렇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 저기 증조 할아버지가 씨앗을 뿌린 그 저주가 이 손주 때 와서 선만 보면 여자 앞에 선만 보면 그렇게 얼굴이 벌개지면서 기미까지 해지면서 다 선을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큰 형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그본 환상을 갖다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가 엄청 그 구두쇠고 뭐 부자로 잘 살았는데 창고에다가 쌀을 넣고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참 우리도 이렇게 어른 저기 증조 할아버지나 이렇게 어른들을 많이 같이 증조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우리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초과를 땅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초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머슴시켜서 이렇게 우리는 기와집이니까 볏짚이 필요 없죠. 볏짚 갖다 다 이형을 이어줬어요. 가을이 되면 다 노랗게 초가집이 이형을 입으면 얼마나 운치껏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초가집을 가난해서 입지 못한 건 거무대퇴하니 무덤처럼 보이죠, 그게. 그런데 다 동네가 다 노란 콧고물처럼 노랗게 돼 있는데 한 두서너 집이 땅이 없으니까 그 이형을 입지 못한 집이 간혹씩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머슴시켜서 그 집에 이형을 이어주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 많으니까 저기 이형을 일 볏짚도 많이 나왔겠죠. 그렇게 그 베풀고 가셨는데 뭐 자식들이 다어그그 부모가
그런 쌀한 대박 저기 훔친 그 여인한테다 큰 난리를 치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3대에 가서 손주가 선을 보면은 그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했던 그대로 얼굴이 기미까지 빨개지면서 말을 버벅거리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래 흐릿해서 나는 저게 뭔지를 몰랐는데 금식하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니까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뿌린 씨앗뿐만 아니라 또그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자기 대에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을 뿐더러 또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 후손들에 가서도 그런 것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손자의 인생을 망친 걸 봤어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뿌린 씨앗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들어온다는 걸 대부분 사람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질병이나 문제가 생겨서 이런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이 문제나 이 질병이 어디서 왔나 그렇게 보면은 아주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것이 마귀 사탄이 칠 때도 그 죄에 맞는 걸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질병은 씨를 뿌린 결과가 산물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90%는 대략 맞았어요. 그 씨앗을 그 악의 씨앗을 뿌린 자는 그 악으로 똑같은 것으로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것은 콩을 뿌렸으니까 콩을 거두지요. 팥을 뿌렸으니까 팥을 거둔다는 너무나 평이하지만 놀라운 진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 것은 씨 뿌리는 작업이에요. 오늘은 남을 속이고 남한테 악한 짓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함정을 파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못된 사람이 얼마나 도청을 하고 함정을 파고 독가스를 갖다 붙이고 이런 인간은 저질 수 없는 이런 더러운 악한 것을 저지른 사람 남은 걸 훔치고 간음하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지금은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후손에 가서 그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산에다가 그렇게 좋은 과실수를 심어 놓으면은 그대로 못 따먹어도 다음에 후손이 그 과일을 따먹어요. 질병 걸린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환상 없이 습관적으로 그 질병이 있는 범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남의 닭장에 있는 계란을 늘 습관적으로 훔쳐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 계란 하나가 얼마나 그게 뭐 죄가 되겠어요?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습관적으로 남걸 조그만 거라도 훔쳐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계란 하나가 그게 일종의 옛날에는 뭐 나무 수박 소리다 그랬죠. 남 것을 많이 훔쳐먹기도 하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 그냥 계란 뭐 닭장에 들어서 계란 뭐 한두 개 꺼내다가 생으로 먹고 이렇게 막 쉽게들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나무 밭에 가서 감자를 캐내거나 고구마를 캐내거나 수박을 따가거나 이런 것들도 그게 그 사람한테 그 하고 계속 위궤양이 생기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왜 과학적이라는 소리가 그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무 계란 한 개지만 남한테 허락받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 치신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 정확하게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남의 걸 훔쳐서 조그만 것들에도 훔쳐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를 치는 거예요, 위를. 그래, 그것이 위암이 되기도 하고, 위궤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위병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집 열쇠를 잘 따요. 따서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다 훔쳐올 거 없으면 막 장롱도 뒤집어 놓고 나오고 막 이렇게 훔치는데, 하나님은 훔치는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다음에는 그 훔치는 짓을 못하도록 그 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참 놀라워.
너무나도 리얼하고 너무나도 세밀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그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그 결과물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은 놀라울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입술에서 계속 남을 비판하고 뭐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하고 이렇게 재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날마다 하고 기침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더라고 그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것이 악하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다가도 상대방은 그릇에 음식이 막 하고 토해버리고 얼마나 그게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범죄와 또 손으로 지은 죄, 그것도 욕심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도 다른 루트로 들어간 법에 그것에 대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확 꼬집어서 거기를 치어서 그 결과물이 아 네가 이것으로 씨를 뿌렸으니까 네가 이것으로 걷는다 그런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을 살 것처럼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살지 못해요. 이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될지 나는 늘 20대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일까 늘 고민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 그 고민이 지금 70대 중반이 되는 지금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좋은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도 그것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아직도 날마다 살아가지만은 늘 그런 것이 고민이에요. 바르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허접한 것에 신경을 쓰고 남을 죽이고 막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것이 지금도 나의 화두예요. 그 오늘 새벽에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늘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낯을 구하죠. 큐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옛날에도 간혹씩 그랬지만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하늘에서 흰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찬란한 황금빛이 빛나는 황금빛이 내려와서 내 손바닥이 이렇게 노란 황금으로 변하더라고요. 내 머리에 황금빛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너한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나도 한 3, 40년 전에 너한테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콧방귀 일으켰어요. 아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내가 나사리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나왔으니까 그때 나는 그것이 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다 있는 걸로 다 착각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네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뭘 그건 또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다르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손바닥에서 황금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황금손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그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남을 등쳐먹고 남을 사기치고 남의 대문에 독무치고 음란하고 그 남의 담을 허물고 이런 짓은 그것으로 씨를 뿌리면은 얼마나 많은 자기 후손과 자기 그 결과물이 씨를 뿌린 대로 얼마나 악한 것으로 거두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을 딛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날그날 하루의 삶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머지않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자기가 뿌린 건 그대로 받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어떤 간증 4297의 주제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2부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297의 설교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